관광객은 물론 먹을 것 많아 입맛 까다로워진 여수 토박이들마저 사로잡았다는 그 메뉴는? 사장님, 여기 통장어탕 하나 주세요. 왔습니다. 아, 님은 왔습니다. 낮 동안 산과 바다를 종횡무진 헤맸더라면 이쯤 되어 기력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하겠지요. 대표 보양식 장어가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. 통 장어탕이라면서요? 아니, 진짜 통째로 들어간 거 맞나요? 언뜻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비린내 하나도 안 납니다. 여기 보세요, 통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? 통통한 장어 통살은 일단 확인했고요. 장어 음식으론 부위가 익숙한 외지 사람들에게 통 장어탕은 그 모습부터가 다소 낯선데요. 담백하고 깊은 맛에 여수 10대 미식거리로 단연 호명된다는 사실. 기운 넘치는 통장어의 싱싱한 자태. 본격 받고 살이 더 통통하게 올랐다 하니 이것이 바로 남도 바다의 힘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근데 정말 소문만큼 힘이 좋은데요. 살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? 장가시가 있어갖고 장가시를 이렇게 잘자르게 송쳐줘야지 장가시가 다 잘라져버죠. 그래야지 뭐 드시기가 편하죠. 말씀드리는 순간 긴급 투하되는 장어들. 살점이 푸근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끓여내는 게 첫 수순이고요. 여기에 무청과 우거지, 된장을 버무려주면 간밤에 얹힌 속까지 시원하게 달래준다는 통장어탕이 그 마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. 어머나, 정말 말씀도 없이 숟가락질에만 여념이 없으시네요. 보통 이렇게 지나면 좀 느끼하다는 맛이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고소하면서도 맑은 느낌. 그 아시잖아요, 그 음식 먹을 때 시원하다는 거 있잖아요. 뜨거운데도 시원하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.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린내도 안 나고 깔끔하면서 구수하고 입맛이 깔끔하고 아주 좋네요. 네. 거기다가 벌산 갓김치를 딱 이제 그 뒷맛을 이렇게 다스려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풍성하고 기름진 맛으로 대표되는 붕장어에 알싸하게 톡 쏘는 갓김치를 곁들인다면 봄날 사라진 미각을 되찾는 데 더할 나위 없답니다.